자, 이곳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고요. 감지선이 묻혀 있습니다. 차선은 세 개고 제가 지금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바닥에 보시면 루프선이 묻혀 있죠. 앞뒤로 두 개씩 해서 3차선에 총다 묻혀 있습니다. 카메라는 한 대밖에 없고요. 이 카메라는 각도를 봐서는 지금 여기 2차선, 3차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감지선이 1차선에도, 좌회전 차선에도 지금 묻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감지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그리고 이 루프선, 그리고 이 루프선의 끝을 보시면 따라서 전원을 쭉 가보면은 따라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호등 장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터지는 원리는 이 루프선, 대쇠 루프선 위로 금속 물체가 첫 번째 박스를 밟고 두 번째 박스마저 밟으면 그걸 자기장이, 루프 위에 자기장이 감지를 해서 이 카메라가 터지는 방식으로 구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고요. 뭐 수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기 카메라가 이게 3차선 모두를 촬영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2차선밖에 촬영을 못한다. 그래서 저 카메라의 각도를 주기적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이제 좌회전의 1, 2차선 바깥으로 이 왼쪽으로 방금 보셨던 좌회전에 있던 사각형 루프 중에서 한 개를 밟고요. 멈춰서면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루프마저 밟았을 때 카메라가 터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저 위에 카메라만 보고 정지를 하시면 사진이 찍힐지도 모릅니다. 밑에 루프선이 더 중요하고요. 루프선 첫 번째 거를 밟고 정지하시면 사진은 찍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걸 밟고 두 번째 거마저 지나갔을 경우에 그때 이제 카메라가 터지게 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그 거리에 나가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의 공식 기억나시나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 공식에 의해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거를 계산해서 60km 내지 70km의 제한 속도를 넘어서는 자기장 위를 통과하는 금속 물체에 대해서 카메라가 자동 반응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 좌회전의 사각형 루프 두개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사각형을 밟고 두 번째 사각형을 왼쪽으로 피하면서 좌회전을 해버리면 불법 좌회전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터지지 않습니다. 그 점을 잘 아는 경력이 많은 화물차 기사들이 좀 그렇게 좌회전을 하는 경향이 있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저도 초보 시절에 다들 좌회전을 막 하는데, 저만 신호를 지키고 앞에 딱서 있으면요, 저보다 뒤에 있는 차들마저도 제 왼쪽으로 막 좌회전을 해서 다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뭘 보고 도대체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해서 감지선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바닥에 감지선이 있어서 카메라가 작동하는 원리였습니다. 굉장한 유혹을 느끼거든요. 아는 만큼 유혹을 느낀다고. 여러분도 사실 이 감지선에 대한 영상은 제가 찍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솔직히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배워서 혹시 더 몰랐던 분들마저도 고속도로 갓길로 옆으로 막 재면서 그렇게 할까봐. 지금도 카메라가 위에 보이죠? 카메라가 보이는 구간은 반드시 바닥에 감지선이 묻혀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차선과 2차선에 방금 묻혀 있었는데요. 얘기로는 이 감지선 방식이 그나마
설치 비용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사진 안 찍히는 법, 피하는 법에 대해서만 많은 고민을 했지 않은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승용차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도 황색이면은 이렇게 팍 멈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짐을 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실은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급정거를 했을 때 타이어에서 막 연기와, 심한 연기와 함께 거의 막 불이 날라 그래요. 큰 차가 급정거하면서 아스팔트에 타이어가 끌리면서 연기 나는 거 많이 보셨죠? 사실 저도 승용차 운전할 때는 감지선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색불일 경우에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니까. 그런데 이 큰 차로 운전을 해보니까 황색불에 탄력 다 받아서 가고 있는데 황색불에 멈추자니 타이어 다 긁히고 짐이 막 위태롭고, 그렇다고 달려 지나가자니 힘이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이 찍히면 벌금이 8만원이고 하루종일 고생한 거 말짱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심한 경우에 제가 멋모르던 시절에 한 달에 8만원짜리 사진을 3번 찍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보면 기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안전하게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23,4톤의 무게가 나가는 컨테이너를 싣고 오르막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이 화물차의 입장, 트레일러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색등이 야속합니다. 내리막길에서의 황색등도 마찬가지지만 이 큰 차는 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르막길에 있는 신호등에서의 황색등은 그동안 기름 쓰면서 달려 올라온 탄력을 모두 죽여버리는, 정말 힘 빠지게 하는 황색등이죠. 보통 그 앞에 카메라가 있고요. 내리막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곳에도 전방에 카메라가 보입니다. 60km라고 되어 있죠. 전좌석한테 한방 먹어서 8만원 상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8만원짜리 상장. 귀하는 신호를 위반하였으므로 8만원에 상장을 드림이라고 해서 8만원 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기 카메라가 신호가 바뀌는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 앞차 뒤에, 이런 큰 차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전정 있죠? 이 차량 자체의 전정이 저기 신호기를 가리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따라서, 이 앞차를 따라서 지나가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죠. 승용차는 앞에 전면 유리가 대각으로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지금 이런 큰 차 같은 경우는 이마 위로 신호등이 가려지기 때문에 큰 차 뒤에 붙었을 때는 자신이 사진이 찍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메라를 보면서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깔려있는 감지선을 보면서 정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감지선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거는 밟고 지나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에서 멈추면, 두 번째 거 들어가기 전에 멈추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2차선의 첫 번째 루프와 1차선의 두 번째 루프를 대각으로 밟으면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이론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구간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이 미리 1km 전방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차선 고속도로인데요. 구간 단속 지점에 감지선인 1차선, 2차선, 3차선 모두 묻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간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이 등장하고 있고요. 자, 구간 단속 지점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1, 2, 3차선은 다 감지선이 묻혀 있는데요. 맨 우측에 보이는 이 검은색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갓길 있죠? 갓길 부분에는 이곳 갓길 부분에는
방지선이 전혀 묻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려오던 1차선 승용차가 갑자기 생뚱맞게 4차선 갓길 쪽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감지선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양치 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바쁜 건 알겠지만 그런 양치 운전을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분은 뭐 감지선을 피할지 몰라서 안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간 단속에 대한 표지판 단속 중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죠? 단속 구간 6.8km. 구간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은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까먹을까봐 해서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속 종료 1.2km 전방. 단속 종료 지점이 바로 앞에 보이고요. 역시 여기도 동일하게 1, 2, 3 차선에만 감지선이 묻혀 있고요. 갓길에는 묻혀 있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바닥에 감지선이 차량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방금 보셨나요? 감지선이 1, 2, 3 차선에 묻혀 있죠? 지금 전방에 보이는 도로는 총 지금 제가 서 있는 2차선을 포함해서 5개 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기 멀리 전방에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밑에 감지선을 보면은 1, 2차선 좌회전에는 감지선이 없고요. 3, 4, 5에만 감지선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쪽 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주기적으로 다니는 길에는 어디에 묻혀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황색등에서 화물을 가득 실은 상황에서 급정거하는 일이 없겠죠. 차선 5개 중에서 1, 2차로에 좌회전 차선은 감지선이 없습니다. 달려오던 상황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더라도 1, 2차선 좌회전에 서 있었다면 그냥 왼쪽으로 돌아버려야 됩니다. 그때 급정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반복적으로 다니는 길에 카메라와 그 밑에 감지선 상황은 완전히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점을 알고 운전을 하는 거랑 모르고 황색등을 보고 깜짝 놀라서 8만원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급정거를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감지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파악한 것을 잘 이용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얌체 운전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그리고 벌금 8만원도 안 내고 그러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감지선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개념이 잡히게 되어서 그 점을 활용해서 양치 운전을 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채널이 성장을 해서 지금 50개 영상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감지선이라는 개념을 한번 영상으로 다뤄볼까라는 거는 초반부터 계획을 하던 건데 최대한 뒤로 미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승용차는 몰라도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약간 주춤하고 있었거든요. 감지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